뭐가 마음이 급해, 왜? 어? 왜 이렇게 불안정해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와?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내 생각에는 결혼도 했고,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조급함이 있고, 그다음에 내 직업이 지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은 되게 안정적인데 이제 아이도 없고. 언니는 원래 고생이 많은 사주야. 가만히 못 있어, 본인이. 뭐를 이렇게 일을 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항상 마음은 급하고 맞아. 나는 1인데 벌써 마음은 10에가 있고 맞아요. 네. 너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맞아. 빨리빨리 하고 가려고 하다가 맞아요. 결국은 중간에 다 무산이 돼요. 맞아요. 네. 본인 자체가 사주팔자에 나 같은 신의 가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가다가 한 번씩 짜증이 나고 울기병, 화기병이 나요. 마음에 자꾸 풍파가 들어오고 누가 나한테 시비 안 걸었는데도 막 짜증이 나서 분노가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맞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 집에 전주 이씨 가중에 기본적으로 윗대에 신할머니, 우리 같은 이런 무당까지는 아니래도 옛날에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그런 걸 모시던 할머니의 바람이 있어요, 본인네 집안에. 그래서 여자들은 다 하나같이 사는 게그 남편이 주는 밥을 먹고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풍파스럽고 고생스럽고 맞아요. 고비를 겪게 되고 남자들은 다 성격은 있는데 남자 노릇을 예를 들어서 이름난 사람이 이렇다 할 사람이 크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맞아요. 집안을 바라봤을 때 내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형제, 맞아요. 일가 친척 중에 남자들은 남자 자랑할 게 없고 네. 여자들은 자꾸 힘이 들고 먹고 사는 살림살이를 걱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소름이 이래요. 돋냐? 그래서 신유생의 8월 5일이면 언니는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못 가고 중도 하차를 해, 다. 조금 요거 하고 싶다가, 또 지나고 보면 그거 못 하겠어. 그것도 이거 하고 싶다가, 또 지나고 보면 딴거 하고 싶고, 막 이런 식이에요, 언니가. 그래서 시작은 되게 화려하고, 마음의 포부는 되게 큰데, 이루는 결과가 없어요.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단 뜻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내가 뭐를 잘하나, 또 내가 뭘 해서 먹고 살면 편안할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 계속 있었어. 맞아요. 10대부터. 맞습니다. 10대부터요? 잘 살고 싶고, 그렇게 잘하고 싶고, 그랬던 것 뭔가 내가 하나 해 먹고 싶고 이런 같아요. 욕심은 굉장히 계속 있었어요. 그렇대요. 그러나 끝까지 간게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맞아요. 고집도 세요. 그런 것 같아요. 고집도 세서 남의 말은 잘 들어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냥 앞만 보고 가거나, 맞아요.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신랑이 고집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더 순해요. 이 집에 남녀가 뒤바뀌어서 본인이 외래서 남자의 직성이고 신랑이 오히려 기집애 직성이에요. 핸들은 본인이 잡고 있잖아. 모든 결정과 권한은 이씨 언니한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주장을 내세워봤자 본인이 틀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집의 키는 본인이 잡고 있는 건데 언니가 은근히 금전을 벌어도 세고 모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많은 돈을 벌려고 자꾸 생각을 할게 아니라 지키기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자꾸 1에서 10을 가려고 하지 말고 1에서 3까지만이라도 좀 가보고 얘기를 해봐. 응? 그렇군요. 욕심이 많은데 욕심껏 채우지를 못하니까 자꾸 화가 나요.
언니 직업적으로는 네. 무슨 복지, 사회복지 이런 베푸는 직업들 있죠. 네. 뭐 간호사, 네. 혹은 사회복지사, 네. 또는 교육, 이런 쪽이 본인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보람되는 일 있잖아. 네. 뭐 아픈 사람을 놔주든지, 뭐 힘든 사람을 도와주든지, 이런 거를 직업적으로 갖고, 네. 월급을 받고, 네. 이런 형태의 일들이 본인한테 좋아요. 아, 월급 받고. 근데 본인은 사업을 하면 전부 퍼주고 없거나 시작부터 망하거나 인덕이 없어. 사업을 하면 직원을 쓰거나 네. 이래야 되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인덕들이 작용을 안 해서 네. 나는 자꾸 퍼주게 되고 잘해주는데 사람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니 미안한데 네. 사업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네. 이 남편은 스케일이 크지가 않아서 네네네. 직장 생활이 잘 맞아요. 둘 다 사업이 안 맞는 거네요? 둘 다 사업이 안 되고 아... 언니는 티끌을 모아야 돼. 그래서 자잘하게 금전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큰돈을 들어오려고 생각하면 그래요? 큰돈이 들어와도 큰돈이 나가거나 큰돈이 들어올 균형도 없어. 어디서 들어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네. 내가 허황된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